천천히 옆에 있는 개뿔 들리고 느끼고 맛볼 거야. 우리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내일의 우리 남는 모습. 아무래도 건강하는 많은 것 하지만 그런 말이 좀 답이라고 즐겁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여러분들 그렇나요? 네. 오늘 봄만큼도 따뜻하면서도 더 뜨겁게 즐거운 곡 많이 준비해뒀으니 오늘 잘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는 길에 꽃이 또 되게 많이 피어가지고 여기 바로 저기 무슨 길이죠? 경의선수길에서도 저희끼리 사진을 찍고자 했는데 이제 뭔가 남자 넷이서 그래서 카메라 들어주다가 이제 주변에 커플 보고 그냥 구경만 하다 왔습니다. 꽃길이 정말 이뻤고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 곡 We Know Nothing 들려드렸고요. 다음 곡 엑스토피아 들려드리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
이 갑자기 이제 좀 재미있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저번에 제가 AO를 할 때 우리 드러머 친구가 앉아 있는 자리가 뒤에 이제 AO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 얼굴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막 이집트나 이런 데 보면 파라오를 봤습니다. 너를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지금 오늘도 그런 궁금이 갑자기 아니 나는 이집트 생각 안 했었고 그거 퀸 보헤미안 랩소디 앨범 커버 보면 이렇게 얼굴 이렇게 나온 거거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세미가 좀 틀렸어요. 아까 틀렸는데 처음 틀렸거든 이거를.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또 처음 틀렸지만 처음으로 테리랑 세미가 무대 전에 맥주 한 병을 다 마시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이제 주먹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어떻게 만회를 하고 싶습니까? 지금 한번 무반주로 한번 괜찮나요? 네. 1, 2, 3, 4. 아니 잠깐만 그럼 아까는 술 취해서 틀린 게 아니잖아. 아, 그냥 틀린 거거든요. 아, 네. 아, 아, 네. 제가 너무 신나서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팀들과 공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저희 헤이맨 신나는 곡들 한번 준비를 쫙 해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날씨도 더워지고 해서 이제 바다도 이제 나중에 우리 여름에 갔으면 좋겠고 작년에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서 바다에 관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머리를 흔들다가
이런 머리를 흔들다가 어. 이 옆으로 끈이 막 이렇게 감겼어. 되게 저... 기괴하셨겠다. 너 진짜 편인 것 같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머리 없어가지고 네 개만 볼 수 있어. 오늘 끝나시고 귀여운 거 보러 가세요. 네, 이렇게 여름 노래를 들려드리니까 진짜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맥주를 먹고 왔잖아요. 저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저런 어떤 실수는 조금 사실 상관없을지 몰라도 그 이제 저는 이제 몸이 엄청 뜨거워서 근데 이제 얼굴은 빨개지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슬슬 여기서 곧 있으면 샤워해도 될 것 같은 그 정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제 예, 그만 지켜봐 주시고요. 테리가 술을 좀 마시면 몸도 뜨거워진데 주변 사람 열받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아, 열을 전도하는. 네, 아, 예, 열 전도하는. 네. 아, 뭐 그렇게 주사가 뭐 네, 심하지 않고요. 네, 적당히 열받게 하는. 그리고 이제 옆에 두면 이제 킹받는다고 해요. 킹받는다 그만 하잖아. 저 아까 이제 저희 전팀 무대를 밑에 섰다가 이제 제가 또 MBTI 그 두 번째 N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는 한 제 마인드맵으로 치면 막 가지가 막 수십 개씩 뻗쳐나. 그래서 화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방. 그리고 갑자기 나는 그게 또 생각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내가 생각을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화방. 그렇지, 화방. 그래서 앞에 조소가 이렇게 그려진 거 그림 그랬네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어릴 때 이제 보면 가족끼리 영화를 이제 봤어요. 제가 한 7살 때 8살 때 그래가지고 근데 야한 장면이 나온 거예요. 가족끼리 보는데 저 이제 7살이니까 엄마가 그게 이제 안돼 하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엄청 수위가 세진 않고 그냥 남녀가 이제 이렇게 옷을 벗고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이었는데 뭔가 술 안 맞게 엄마 안 마셔도 이제 열받게 하는 체질이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내가 다음날 공책에 그냥 그걸 그렸다는 거야. 그걸 왜 기록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냥 화방 얘기가 난데 여기까지 생각이 났다. 엄청 무섭대. 끝이에요. 네, 고 싶었어요. 네. 다음 곡 들려드릴까요? 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 사실 좀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공연하면서 한 번도 사실 좀 뭐라 되지?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날은 많았는데 목이 아팠던 날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목이 너무 안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또 공연인데 뭐 이거 뭐야? 코로나인가 해가지고 또 아침에 딱 듣었는데 목 따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아니었는데 원래 좀 제가 한절기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리허설 때 우리 걱정 못 제가 이거 안 돼가지고 오늘 잘 되나요? 잘했어. 잘했어. 대단 80점. 네. 감사합니다. 그 뭐 뮤지컬 배우분 최근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성대에 무리가 오셔가지고 이제 당일 리허설 하는데 안 돼서 오신 관객들한테 이렇게 다 환불하고 또 이렇게 돌려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그분 이야기고. 네. 네, 이제 저희 팀의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공연 언제죠? 저희 다음 공연? 자, 지금 이렇게 관심 없진 않는데 당황한 것 같아요, 다들. 언제죠? 4월 24일 FF. 네, 4월 24일 FF에도 있고 AOR에서도 또 네.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아마 얘기는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조금 아직 뭐 오픈식을 조율 중이라서 말을 하지 말라고 방송국 측에서 얘기하셨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 아마 또 라이브 유튜브에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해도 된다 이러면 저희가 SNS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헤이맨이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마지막 곡 개칭을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이맨이었습니다.
한혜민이었습니다.